컨셉을 얘기를 하고 하신다 그러더니. 아니 뭐 컨셉입니까 지금. 쭉 잡아 빼시면 전체를 또 뒤로 그죠? 추워요. 예? 추워서 두께가 10cm밖에 안 돼. 그래서 어느 차액은 다 되는 거예요. 야, 아니 감속기만 돌려놓으면 온도는 지금 그대로요?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 소비도 그만큼 반으로 다운이 되고 어떠한 에어컨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나온 에어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가볼까? 네, 안녕하세요. 가볼까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송산인데요. 야, 이 평야가 그냥 시원스럽게 그냥 지금 저 앞에 지금 저기 캠핑카 지오 같아요. 오늘을 소개할 게 스타리아라고 그랬는데 무시동 에어컨이 또 새롭게 나왔다고. 자, 지금 손님들인가요?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캠핑카 지오의 백충렬. 네. 안녕하십니까? 컨셉을 얘기를 하고 하신다 그러더니. 아니 뭐 컨셉입니까 지금. 아, 그 바로예요? 예, 가볼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소문만 많이 들어서. 소문이요? 인상 되게 좋으시네요. 네. 뭐 새롭게 뭐 스타리아가 또 나왔다고. 네. 이번에 소개할 게 또 무시동 에어컨까지. 하고요. 예. 스타리아 뱅 가지고. 네. 이제 좀 만들어봤는데. 네. 이제 제가 워낙 유튜브 촬영 같은 걸 잘 안 해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네. 잘 못하는데. 좀 촬영 좀 하라고 하도 옆에서 뭐라고 그래갖고. 아, 협회에서요. 예. 그래서 요번에 한번 좀 합한 데다가. 네. 한번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구경 한번 해야죠 그러면. 네. 뭐 여기가 이제 저희 이제 제조장이고요. 네. 지금 이제 10년 차 접어든 캠핑카 업체고. 캠핑카주가 10년이나 됐어요? 네. 지금 이제 93년 7월 2일이 저희가 개업일이라 올해가 2003년이니까. Nope. 네, 아직 한 달 남았네요. 요게 그러면은 스타리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오벤 스타리아 오벤 풀옵션을 가지고. 네. 이제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차량도 저렴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11인승이라 9인승, 7인승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옵션으로 따지면 차이가 나서 그걸로 이제 꾸며 놓은 거예요. 펜, 기본 벤으로 하신 건데. 야, 뭐냐 근데?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 잠깐 이쪽에서 좀 볼게요. 아, 여기는 이제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일반적인 예전에 제가 무슨 와인바 같이 생겼다고 했었는데. 아, 여기는 황제 시트 같은 전동 시트요, 그죠? 이겁니다. 일단은 눈을 사로잡는 거는 쟤요, 쟤. 아니, 지금 이런 건 처음,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놀라긴 했어요. 네네. 지금 뭡니까 저거는? 얘 정체가 이 에어컨이에요. 네, 에어컨이고요. 와, 벽걸이에요 그것도. 예, 벽걸이용으로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요 제품은 이제 천성 넷버츠에서. 예. 요번 네. 아, 새롭게 나온 거예요? 새롭게 6개월의 테스트를 걸쳐서 나온 제품을 제가 또 한 1개월 이상. 예. 사용을 해보고 장착해고.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DC 12V 전용. DC? 예, DC. DC 12V 전용. 에어컨입니다. 무시동 에어컨. 야, 아니, 무시동 에어컨을 예전에 기존에 스타리아 공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저쪽으로 나오는 걸 봤는데, 이거는 이런 것도 처음이 이렇게. 일단 사이즈가 되게 미니멀한, 그죠? 예, 작아요. 한 500에 30, 아, 500에요. 예, 요 튀어나오는 게 160. 160, 16cm가. 예. 튀어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간섭은 많이 받지는 않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캠핑카 제작을 이제 올해 10년 차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사용했던 어떠한 에어컨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나온 에어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해도 됩니까? 아니 그냥 완벽하니까. 예, 완벽한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에도 쓰고 요번 주에도 쓰고 뭐 엊그제도 그렇고 뭐 어젯밤에도 그렇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정말 춥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선 좋은 게 뭐냐면 기존 차량 이런 스타리아 이런 차량은 이제 나온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AS 부분이 계속 걸려요. 이제 뭐 현대나 기아에 기존에 있는 공조 시스템을 건드리게 되면 AS 부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크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에어컨을 하나는 달긴 달아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찾다가 이제 설치를 해보고 써보니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동하기 전에 살짝 단점을 벌써 발견했네요. 어떡하지? 뭘까요? 야, 이거 벌써부터 단점. 아니, 이게 수평이 말입니다. 이,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고 계실라. 이 수평이 안 맞아요. 약간 기울어졌어요, 오른쪽이. 아, 예리하시네. 아, 그래도 확실히. 아니, 뭐 이런 거는 실수는 누구나 조금씩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네. 실수가 아니고요. 네.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일부러요? 이제 스타리아 형상 자체가 이렇게 원형, 라운드가 좀 젖어 있는 상태고 이쪽이 좀 낮은데요. 이쪽에 에어컨은 벽걸이만큼 시원한 게 없는 거는 그 벽걸이 최고죠. 어떤 분이 다 아시지만 네. 물이 흘러요. 에어컨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에어컨 안에 냉매가 네. 응축을 하면서 물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전 또 좀 아는 체 하려고 좀 난처한다고. 아니요, 근데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요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설치가 지금 뒤에는 그대로 지금 순정 그대로 차가 지금 타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네. 부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거는 아닌 거잖아요. 탈부착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부착을 하면은 뭐 이제 쓰셔도 되고 나중에 차를 팔고 다른 차가 생기시면 저희가 또 옮겨 드리고 뭐 겨울철에 사용 안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커튼 예. 기존의 차량에 중고차들 갖고 계신 분들은 커튼을 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 일부러 커튼까지요? 예. 이렇게 닫아 놓으면 예. 깔끔하게 처리가 되니까 한 거고요. 이거. 이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압 호스, 물 호스, 냉매 이제 호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카바를 통해서 밑 바닥에 설치를 한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가 밑에. 예. 아, 여기요? 예, 아니, 요거는 지금 까만 거는 네. 언더코팅에 대해서 전기실이고요. 전기실이. 그 사이에. 실외기가? 예, 있습니다. 어딨나요? 빼면 보이는데. 아, 일단 지금은 안 보이는데? 네네. 그리고 오. 이제 여기서 간이 지나간 것만 보일 거예요. 간이. 뭐, 일단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노즐인가요, 저거? 네네. 블랙, 검정. 예예, 예. 노즐 두 줄이 저렇게 간 것만 예.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작동을 안 해볼 수가 예, 한번 저는 하는 거를 보시면 저는 이제 스위치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전원 스위치 그리고 하나는 감속기 스위치라고 해서 감속 스위치. 감속이요? 예. 요걸 왜 만들었냐면 아무래도 대기 전력이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0.1A라도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캠핑을 가시면 전기라는 건 1A라도 소진을 하면 그만큼 빨리 집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 스위치를 하나 놓은 거고요. 우선 차단 스위치를 놓고 리모컨은 있지만 이렇게 스위치를 놓고 네. 어? 아, 삑 하면 전기에 불이 들어오고요. 뭐 삑 소리 났고요. 예.
이렇게 이제 팬이 돌고 있고요. 도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지금 밖에서 있기 때문에 소리가 커 보이는데 닫아놓으면 거의 뭐 한 13, 5 정도 데시벨 정도 나오고요. 밖에서 됐을 때는 한 60에서 70 데시벨이 나오는데 제가 요 감속기라는 걸 달아놨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는 처음에 10분 정도 왜냐하면 온도가 금방 떨어져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리고 소리가 크면 옆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요 감속기를 달게 줄이면 조용해지면서 온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전기 소비도 확 줄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지금 가능한 거죠? 이 감속기요? 네. 지금은 제가 수동으로 요거를 만들어서 해놨지만 스위치식으로 해놔서 예. 어르신들은 복잡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처럼 스위치만 똑딱 하면 2단으로 바뀌게끔 처리를 해놨고요. 지금 조절기 이렇게 볼륨 조절기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디머 스위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음을 조금 감소시키고 감음기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줄이면은 네. 아까 이게 팬 돌아간 소리가 예, 최고로 올렸을 때랑 지금 이거는 시끄럽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있고. 처음에 들어가면 끄급하고 덥고 하기 때문에 최고 속도로 예, 어느 정도 실내가 차지고 이제 주무실 때는 이렇게 춥게 주무시지 않아요. 지금 15도로 맞춰놨는데 이게 최고 이제 풍향의 예. 세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예. 풍향의 세기도 있지만 5도까지는 떨어져요. 예. 5도까지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켜놓고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계시다가 좀 선선하고 추우시니까 겨울 이불 덮으셔야 되니까 또 전기 소비도 50A 정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무실 때는 한 28도, 30도만 하셔도 얇은 걸 덮으셔도 좀 선선하시니까 하고 감속기만 돌려놓으면 온도는 지금 그대로요.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 소비도 그만큼 반으로 다운이 되고요. 전기 소비도 반으로 다운이 되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에어컨을 제가 사용해 본 결과는 300A에 저녁에 주무시는 조건, 땡볕 아래서 햇볕에서는 뭐 조금 예상하기는 힘들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한여름에 300A 기준에 이 DC 에어컨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평균 30A 정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1시간당 30A요? 네. 1시간당 30A 그러면 이제 300이면 10시간 정도 에어컨을 그냥 가동을 하시면서 쓰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일반 가정용 벽걸이 에어컨 캐리어나 뭐 제품 등등 있지만 그걸 사용을 하면 실외기가 이만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차량에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실외기가 거의 안 보여요. 네. 얘는 실외기가 천정 바닥에 붙는 식인데 두께가 1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차에건 다 되는 거예요. 작은 차, 뭐 타우너부터 메이. 아, 다마스에도 되고요. 네, 캠핑카도 메이도. 이제 그동안 없던 에어컨 없던 차량들도 장착이 다 편리하게. 배터리 현재 지금 300짜리가 지금? 네, 저는 300짜리를 넣어놨지만 네. 보통 조금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400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타사의 뭐 스타리 같은 경우 한 600 정도를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 그러면 뭐 깜짝 놀래죠. 여기도 600을 해도 뭐 상관없는 거고요. 근데 한 400 정도만 해도 예, 저는 400 정도가 가장 차 무게도 그렇고 적정하다 싶어서 이제 손님들한테 한 400만 넣으시고 필요하시면 더 나중에 뭐 200을 더 증축을 해서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 테스트 해보신 거잖아요. 네, 천성 맥포치에서 뭐 6개월간 테스팅 해봤고 저도 또 대표님도 한 달 동안 계속 네, 일부러 집에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또 이 에어컨을 무조건 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벤 차량이었어요. 단점이 뭐냐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없었어요. 뒤쪽으로. 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요즘 이제 날씨가 또 덥고 하니까 타면 덥다고. 덥죠. 앞에만 나오죠. 더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렇다고 에어컨을
뭐 운행 전에 뭐 30분, 40분을 시동을 걸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좀 괜찮은 게 없을까라는 생각에 찾다 이 제품을 딱 보고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딱 이거다? 네, 이거는 히트 상품이다. 히트 상품이다. 예,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너무 편리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계속 서서 얘기하는데요. 저 앉아서 예, 또 시원한 예, 한번 느끼시면 느껴보시고 예. 함께 가볼까? 추워요. 예? 추워서 온도를 좀 낮춰야 돼. 올려야 돼. 되게 추워요. 그냥 18도만 해놓을게요. 근데 아까 우리가 5도로 했어요. 네네. 5도로도 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예, 8도까지 떨어지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8도까지 있으면 거의 뭐 냉장고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있으면 감기 걸릴걸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50cm. 50cm고요. 여기서 이 높이가 240cm. 20? 240mm. 예, 예. 그리고 폭이 18 정도. 예. 설치까지 하게 되면 옆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네. 다만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이제 전원을 끌려면은 또 뒤로 또 가야 된다는 거. 네. 아니면 리모컨으로 전원 네, 리모컨도 되고요. 리모컨도 되겠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꺼도 되고 이제 다운하려면 다운해도 되고. 그러네요. 리모컨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장점이 따로 이제 독립된 거잖아요. 네네. 뭐 기존에 있는 순정에 있는 어떤 공조 시스템을 같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 그 깔끔하죠. CCB를 따질 필요도 없고. 예. 또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국 어디 카센터 가도 주입만 하면 되게끔 그러네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걸 따로 설치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차박 시스템으로 이제 해놨는데 나 저거 하나 좀 설치 좀 해야 네, 되는데 그러면 많이 물어보세요. 뜯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뜯어서 다시 재설치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이제 워낙 효율이 좋고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으니까 100만 원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저것만 별도로 그냥 하나로만 하면 예, 예. 100만 원대에서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차 이제 난이도나 작업량이나 1일 계산을 해서 일이 끝날 것이냐 2일 계산을 해서 일이 끝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약간 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에어컨 봤으니까 다른 제가 보고 싶었던 네. 또 다른 이 스타리아 차박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일반 전동 시트요? 네, 전동 시트인데 이제 시중에 황제 시트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근데 조금 다르네요. 네, 전동으로 되니까 요것도 이제 처음에 이거를 제가 캠핑카를 만들어서 가구로도 제작이 가능하지만 요걸 쓴 이유는요. 우선은 이제 저희 아이들 체형도 있고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이제 키가 좀 작으시고 왜소하시니까 기존 이 스타리아 의자는 좀 불편하셨어요. 어머니가 타기에는 얘가 조금 너무 높으셨고 우리 아이가 타기에는 이게 또 너무 낮고 해서 이 의자를 조금 전동으로 해서 편한 게 없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요 물건이 있길래 이것도 물건이에요. 네, 이것도 물건이 있길래 한번 요걸 써보자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요 보시면은 이제 겨울에는 여름에는 또 여기서 통풍 시트도 통풍, 되고요. 멜선. 예, 이쪽도 이쪽에서 통풍이 되고 예. 또 이제 캠핑을 즐기실 때나 간단하게 초가을에 선선하시면 이제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체가 또 따뜻하고 선선. 네. 이런 게 좋은 거고 또 두 번째는 네. 어르신들은 이 높이가 이제 운행 중에 네. 주무시고 갈 때는 또 편하게 누우실 수가 있고 등받이요. 등받이도 있고 또 안석도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이렇게만 누르면 이게 올라가니까 사람 체형에 맞춰서. 이 발받침 때 예. 언더소프트 언더소프트랑 예, 이것도 전체 되고요. 예,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네. 예, 전체를 또 뒤로 그죠? 예.
그냥 아 우리 식구에 맞는 물건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걸 한 거고요. 또 체형이 또 틀리니까 넣는 거에 따라서 편한 게 틀리니까. 아 이렇게 또 전체로 네. 하게 되면 베드가 이 정도 뭐 피고 누우면 주무시게 끝. 끝. 끝이에요. 예. 또 이제 베개를 띄워서 베개를 해도 되고요. 크기가 제가 1m76 인데 네. 이 목을 빼면 1m86, 1m90까지도 이게 되니까 편한 거죠. 알겠습니다. 뒤에 근데 그 봉은 뭡니까? 아 이거 철봉. 아 이거 철봉인데 제가 네. 이제 옷을 좀 갖고 다니고 해서 네. 옷걸이를 쓰려고 그냥 아. 하나. 아 이거 안 빼놨네.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그냥 해드리면 돼요. 등받이 세웠을 때 뒤에가 그럼 이제 수납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수납도 되고 이제 데일리 카도 되고. 그 옆에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수납 공간이 되는 거고 그죠? 네. 손님 왼쪽 편은 TV가 네, 지금 있는 거죠? 어, TV가 지금 몇 인치인 거예요 이게? 이거 28인치 LG TV인데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흔들리면 차량이 흔들리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이탈되고 소리 날까봐 이렇게 걸쇠식으로 해놓은 거고요. 이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그냥 예. 빼놓으시고 쭉 잡아 빼시면 이제 이쪽에서 보실 거면 이렇게 뒤쪽에서 볼 거면 뒤쪽으로 빼서 이렇게 뭐 여기 식구들끼리 여기서 드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전천후. 이쪽, 예, 그리고요. 이제 부시동 히터가 또 이제 요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경보기가 바로 옆에, 예, 옆에 있는 거고. 이렇게 달아드렸고요. 토출구가 위에 있는 거네요. 예, 예. 컨트롤 패널들이 여기에 바로 직접 뭐, 컨트롤하기 예. 쉽게끔. 냉장고, 뭐, TV, 이제 물, 펌프, 뭐, 메인 스위치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구성돼. 여기, 요게, 우리 주방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죠? 주방이죠. 주방 싱크대 위에는 이제 멀바우인가요? 아 멀바우가 아니구나. 일... 네, 요 고무나무. 고무나무로 해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고무나무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느낌. 이제 여기가 싱크볼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싱크볼 뭐 가볍게 씻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바처럼 조명 하나 이렇게 달아서 스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쓰시는 예, 단자들. 예, 단자. 전자레인지가 이 전자레인지가 있고. 예. 그리고 변기 저는 이제 여기다 놓고 앞쪽에다가 이제 양념통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를 여기다가 양문형으로 지금. 예, 양문형. 어, 바깥 하나 있네요. 예, 이쪽으로도 열리고. 네, 알겠습니다. 인덕션. 예, 인덕션이죠. 1구짜리. 1구짜리. 어. 맨날 보던 인덕션이 아니에요? 네, 인터넷에서, 전기 소비 600W짜리 저렴하게 나와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예. 라면 하나나 뭐 커피 하나 끓여 드시기에는. 네. 이쪽에 그러면은 청수통, 오수통이 지금 있는 거고요. 네, 이쪽에도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각각 20씩 있는 거예요? 네, 20씩 있고요. 네. 근데 다 요거를 이제 청수통으로 쓰시고요. 아. 태수통은 접는 걸로. 접는 거 갖고 다니는 걸로. 예.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뭐 타공을 싫어해서 그런가요? 뭐 샤워기. 이쪽에. 아, 있어요? 네. 샤워 커넥터가. 이쪽에 이제 샤워 커넥터 이쪽에 있고. 아, 있구나. 이쪽에 이제 양념통인데. 야, 여기다가. 아, 이렇게. 이거. 이 안 쓰는 공간, 그죠? 거기가 또 이제 공간. 걸리지가 않고요. 이제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놔뒀는데 해 넘어갑니다. 네. 말씀을 자석이에요. 어? 자석이라서 아하. 네, 양념을 하시고 밖에서도 또 쓰실 일이 있으면 예. 이런 차에다가 그냥 다 아, 밖에다가 뭐 그런... 쓰실 수 있는 오, 괜찮구나. 그런, 예, 그런 용도의 제품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쓰고 또 안에 갖다 놓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좀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았어요.
자, 이쪽은 수입물이 되는 거네요? 네네. 회전을? 네, 또 회전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켜놓은 상태. 이게 시프트를 순정? 예, 순정입니다. 그죠? 순정이고. 예. 회전판만 이제 인증받아서 구조 변경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또 추가 비용이? 네,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TV가 뒤에 한번 가서 볼까요? 네. 자, 뒤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도 봤었는데 이 철봉 느낌. 나 처음에 이거 보고 뭐 턱걸이 하나 싶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옷걸이용으로 하시려고.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모기장. 아, 모기장. 혹시 이제 에어컨만 또 틀고 주무시기 좀 애매한 날씨가 있어요?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선풍기 있으시면 쓰셔도 돼요. 선풍기 뭐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잖아요. 지금. 네. 그럼 요것만 놓고 쓰셔도. 여기도 커튼이 있는 거고. 지금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인산철이 현재 이제 30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기는 지금 주행 충전기, 그리고 안전 충전기, 요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태양광은 뭐 원하시면 옵션으로 더 놓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걸 외관상 캠핑카 티 안 내려고 일부러 그건 안 다른 것 뿐이고요. 만약에 태양광까지 이제 단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기 시스템에 에어컨, 벤 가량 가지고 이제 검은 게 실어서 이렇게 가죽 시트, 그리고 뭐 이제 다 한다. 똑같이 하신다 하면 2,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차량 제외하고. 2,200만 원이요? 네. 캠핑카지오 백충렬 대표님이 자신하건만 다른 건데 써본 것 중에 제일 완벽했던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이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쪽은 전시동. 이쪽이 전시동이 있고요. 체험동이요. 네. 아니, 여기는 용품들 아니에요? 용품들? 캠핑카 안에 사용하는? 네네. 맥스팬도 있네요? 네, 맥스팬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라서 그 용도에 맞춰서 요소요소에 배터리까지. 이게 무슨 마켓처럼 샵이네요, 말 그대로. 그냥 요거 와서 구경하다가 사가시기. 마음에 들면 이제 장착하시고. 마음에 들면 장착하시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야, 뭐, 마물상이네.